네, 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만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하락이 1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서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HPSP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보합장 예상하면서 TPC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이젯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연준이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긴축에 대한 조절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의 파월은 꾸준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저는 7% 정도까지도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에 의하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7%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되지 않으면요. 물가는 잡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올릴 수 있다 보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 은행이 파산하건 어쨌건 시장에 미국의 주식들도 보면요. 자,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자, 시장이 변하고 있으니까 200자 내로 변하는 이유를 펜리톤으로 써주세요 라면 바꿔줘요. 그리고 퓰리처상 수상자의 글처럼 바꿔주세요 하면은 바꿔줍니다. 잘 씁니다. 아주 잘 써요. 자, 이런 세상의 변화를 갈망하는 것이 미국의 파산, 은행 파산이나 여러 가지 악재보다 투자자들이 더 크게 갈망하고 있다. 그런 쪽의 주식들. 우리나라도 또 그렇죠. 2차 전지라든지. 추세를 순응해야 된다. 2차 전지도 저는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추세를 순응해야 되고 또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에서도 AMD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주식들은요. 그런 것과 변화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세에 우리는 순응해야 되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하고 있죠. 새롭게. 자,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HPSP, 뭐 그날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월요일 날. 자, 그만큼 이제 그 반도체 그리고 또 솔트룩스, 저는 이런 것들 또 뉴로메카 같은 것 주식들, 막 이런 인공지능이 아직 반도 안 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이렇게 투자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의 흐름이 AI 등 새로운 기술주로 몰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은행 파산과 관련한 것도 상당히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어제 이제 환율이 단종 그 1,280원을 이탈했고 오늘은 뭐 그 이상 좀 올라가기 출발하겠지만은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입이 좀 유입됐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쪽도 어저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눈에 띄기 때문에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대형주 장세가 많이 펼쳐졌던 것을 봐서는 대형주 쪽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싶고 오늘 역시 2차전지 쪽의 독주가 시작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차전지 쪽이 너무 독주가 계속 되다 보면은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으로 개인의 매도세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 그 세력이 지금 한번 두 군데가 지금 파산 위험이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것들 지금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시장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게 아주 바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계속 2차전 독주 여부가 지속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했던 코스피 지수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을 따라가는 그런 키마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데 오늘도 추가로 들어온지 봐야 되겠고 중국 관광객들
이제 유입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소급금 들어오는 게 표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오늘도 이어질지 여부 좀 보여야 되겠고요. 금리 인사, 이제 25BP 인상 이후에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없다고 좀 보는 입장이고, 또 은행권의 이런 금융, 은행권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를 좀 주기 때문에 아마 5% 정도 선에서 이제 더 이상 금리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의 독주가 지속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HPSP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 수혜해주면서 또 무상증자 호재까지 있죠. 자, 이 반도체 수요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보다 이 코스닥장이 상상을 초월하게 강하다. 이 과거 예전에 IMF 이후에 코스닥이 3천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3천 갈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코스닥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HPSP 이제 새로 시작하는 주식입니다. 이제 뭐 새로 많이 올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요. 뭐 절대 저평가 기업이죠. 고압열 처리용 반도체에서 반도체 종목에서 탑3를 기록하는 실적 주면서도요. 뭐 영업이익이 2,600억인데 매출액이 2,600억인데 영업이익이 1,500억이면은 시총이 매우 낮습니다. 저평가 기업이면서 이러한 자세한 설명 월요일날 말씀드리고 상한가 바로 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의 요 주식 카톡방 오픈 채팅방 보셔서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투자해야 될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의 좀 유망한 두세 개를 좀 더 조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이제는 솔루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환율이 1330원에서 지금 쌍봉 찍고선 지금 조정 밑으로 빠지고 있어서 보통 이렇게 쌍봉 찍고서 빠질 때는 그 시작됐던 지점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단이 한 1225 정도까지 좀 하단을 열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대형 코스피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서 환율 하락에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은 코스피 대형주 쪽도 괜찮다고 봐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겠고요. 1분기 실적 예상치 지금 상회 전망이 있고 Q도 지금 그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했지만은 또 이게 이제 환율 상승까지 같이 동반돼서 예상보다 지금 매출액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그 작년에 가동한 그 북미 얼티어 라인도 지금 수율 가동률이 조기 안정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지금 시장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주목하는 거는 그 IRA법에 들어가는 그 세부 조항 이게 3월 달에 발표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AMPC 세부 내용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 업체가 그 셀 1kW당 그 35달러를 지금 보조금을 받고 전체 비용의 10% 해당되는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게 금액이 이제 이게 상당히 제한될 것인지 상당히 없을 것인지 상한이 있냐 없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적어도 상한이 없다 그러면은 볼륨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적어도 한 1조 한 6천억 정도는 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LG 엔솔 실적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실적 반영성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 그 AMPC가 상한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방이 열려 있다는 그런 하이투자증권 저희 회사 이제 리포트도 있는 것처럼 LG 에너솔루션 환율 하락에 봤을 때 삼성주와 더불어서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LG 에너솔 반드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